몇번 문제에서 굉장히 틀린다. 손 들어봐. 내가 어법 문제 사실 애들이 많이 틀려. 너네들만 틀리는 게 아니야. 애들이 그 29번 3점짜리로 나오는 어법 문제를 되게 두려워해. 그리고 자주 틀려. 고등학생들도. 근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독해를 천천히 하면서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라.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야. 독해에 나오는 문장. 평소에 우리가 지문을 보고 분석하잖아. 그거를 천천히 디테일하게 내가 하라는 대로 주어 동사 다 매치시키고 오형식 보고 투부 동사 똑바로 무슨 용법인지 하고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가리고 얘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능동태로 쓰였나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단수 복수 이런 거는 매치를 시켜야 되고 또 문법적인 게뭐 있어? 대 다리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동격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우리 했었지? 전형적인 문법적인 어떤 것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, 29번에. 어법 문제는. 전형적인 문법의 요소라는 게 뭐야?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거. 주어동사 매치시키고, 단수복수, 오형식, 수동태, 투부정사, 관계대명사, 동격에 대해, 강조에 대해, 동명사, 분사. 이런 거가 답이 되는 거라고. 그런 전체적인 문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 곁다리에 있는 것들이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해.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했었지. 명사, 형용사는 명사랑 어울리고, 부사는 형용사랑 어울린다. 그래서 그는 빠른 달렸다.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달렸다. 부사를 써야 되는 거야. 동사 옆에는. 그건 당연하잖아. 한국말에서도. 뭐 그런 게 나온다든가. 아니면 so that. so를 못 보고 애들이 휘치가 쓰여져 있으면 이건 뭐지? so that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so that이 아니라 휘치만 보고 이게 왜 틀렸지? 이렇게 생각한다든가. 그런 것들이 곁다리로 나오는 것들이야. 어법 문제에서. 근데 좀, 그런 거는 어법 문제에서 틀리는 거 오답 노트를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. 내가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어. 어법 문제집을 사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걸 사서 푸는 거는 내가 권하지 않는다고. 나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. 내가 독해 문제집 말고는 다른 문제집을 써본 적이 없어. 그리고 다 어법을 다 해결했어. 그런 거에서 또 오답이 나오면 오답 노트를 빌드업 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.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니까. 아무튼 뭐든 무슨 책이든 도움은 돼. 근데 문제는 뭐야? 가장 효율적인 거를 찾고 있잖아, 우리가 공부 방법에서. 가장 효율적인 거를 권하잖아, 선생님은. 경험상. 내 경험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공통된 문제가 있어. 어법이 어렵다.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. 왜이 어법 문제가 어려운지. 그러고 보면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보면 그냥 배운 거야, 또. 배운 거. 배운 거야. 그냥 살짝 놓친 거. 놓치는 거지. 그 계속 3회 풀었는데 29번 어법 문제만 틀린다 그랬잖아. 디테일이 부족해. 독해할 때 디테일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. 그 디테일 부족한 거는 성격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. 성격하고 연관이 됐다고. 평소에 꼼꼼하고 되게 치밀하고 아,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애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찾아본다든가 이런 애들이 있어. 있지? 그런 성격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.
마지막 한 문제까지 다 맞춘다. 한두 문제 틀리는 거 용납 못 한다.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치밀함이 요구돼.